복을 받은 사람. 곧 무엇을 누구를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뜻은 진리를 발견한 사람.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에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생명을 받았고, 결국 참 하나님. 그 생명이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복이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서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나니 곧 무엇이다?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생명이다. 생명 이외에 뭐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복은 서울대학교가 아니고 영생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알게 되니까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본성은 정상이 아니더라. 아주 나쁜 인간이다. 뭐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내 본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본성과 비교해 보니까 이건 맨날 삐지고 이런 본성은 이게 삐지니까 유전자 꺼지고 그러니까 유전자 꺼지면 면역력 약화되고 병나고 늙고 그래서 이런 본성 가지고는 죽을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본성으로는 이런 본성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자기가 창조한 자녀들을 죽게 놔둘 수 없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다 어떻게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본성은 그런 본성입니다. 완전히 반대야, 그렇죠?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이런 본성을 가지게 됐냐고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무시해버렸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 자체도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은 그건 아닌 것 같다 해서 떠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배신자죠. 그렇죠. 하나님이 만들고 다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 배신자니까 원수죠. 그 원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대신 죽어주시는 그런 본성.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대신 죽어주셔서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려고 해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시켜 주겠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은, 즉,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드디어, 아, 내가 정상이 아니구나. 나는 뭐요? 성령이 없는 영이 가난한 사람이었구나.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래 이제 알겠냐? 네가 이렇게 비정상이라도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졌을지라도 내가 너를 천국에 보내준다. 그래서 천국은 그래서 복받은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것을 깨달은 자니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박수. 자, 그다음에 아,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정상이 아닌 나쁜 본성을 가진 인간이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나는 애통한다. 애통할 때 하나님은 뭐라 그래? 상고야, 괜찮아. 그래도 네가 네가 나를 만났잖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 대신 주고 내가 너를 부활시켜 줄 건데, 그렇죠? 새로운 비정으로 만들어서 내 본성을 너에게 넣어줄 거니까 안심해. 라고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신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복을 받으면, 이제 심령이 가난한 것을 느끼고 깨닫고 그리고 애통하고, 자,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온유한 자가 됩니다. 온유한 자. 따뜻하고 부드러운 자가 된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때려 죽인 사람이야. 이것들은 이단이야. 율법도 안 지키고 말이야. 율법 안 지키는 놈은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죽여. 그런 무서운 사람이었어.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어떤 사람이 됐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유한 자가 되었다. 여기 이제 온유한 자라는 말을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meek라고 그래서 meek. 이건 요즘 미국서도 좀처럼 안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meek를 좀 현대식으로 어떻게 현대식으로도 미크라고 했네요. 다른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도 미크라고 했네. 미크가 자 그러면 여기도 미크. 이게 아주 현대적 영어 성경인데도 미크라고 했고 자 영어는 전부 미크네요. 이 미크라는 단어는 온유하다는 뜻도 있어요. 있는데, 좀, 뭐라 그럴까. 이제는 더 이상, 뭐요, 잘난 체 하면서 나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좀, 한 발 뒤로 물러서고, 겸손하다. 잘난 체 하고, 이제 나서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저 온유. 옛날에는 그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셔. 이제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사랑은 오래 참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런 그래서 상대방한테 악착같이 따지지도 않고 그저 부드럽게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런 뜻입니다.
자, 복을 받은 사람은 뭐 해진다? 미크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왜 미크해져요? 왜 온유해지고, 더 이상 나서지 않고, 왜 그럴까? 자, 내가 어떤 사람이란 걸 알았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성령이 아주 강한 사람임을 알고, 참 내가 애통했잖아. 그렇죠. 그러니 이제는 건방지게 떠들어 댈 이유가 하나도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지금 뭐 떠들어 삭고 뭐 이런 사람을 봐도 그래 저 사람들이 아직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저 사람도 뭐예요? 나를 사랑하신 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죠? 옛날에는 내만 잘났지, 그렇죠? 그러니까 나만 잘났으니까 나만 아주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나만 천국에 갈고 저런 너저분한 놈들은 천국에 절대로 못 올 거다. 그러니까, 낮게 보고, 멸시하고, 예. 그랬지만, 이젠 자기 자신을 보니, 참으로, 참, 별 볼 일 없는 나쁜 본성을 가진 죄인이다는 것을 깨닫고, 애통하는 사람이 됐으니, 건방지게 큰 소리 칠 게 없죠. 그래서 부드럽게 되고 주위 사람들을 이제는 다 포용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미크 온유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예수님을 닮아서 부드러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고 복을 받으면 예수님을 만난 자는 온유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상속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이 우리 인간들이 아주 더럽혀 놓은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 놓은 이 땅은 없어지고 새 지구가 생긴다. 그래서 그 새 지구를 우리는 상속으로 받는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자가 된다. 뭐를 받으면? 복을 받으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아 심령이 가난한 자구나 아 나는 참 한심한 자구나 애통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아 나도 이제 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복을 받으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 자, 의에 굶주린 자가 된다. 이 말은 의를 더 알고 싶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 자, 의 의로운 사람. 자, 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정의 정의 또는 뭐예요? 이 의하고 같은 뜻을 가진 글자가 바를정 바르다 옳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여기는
발을 정, 그렇죠? 오를 의.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는 뭐예요? 공의라는 말씀입니다. 공의. 공정하다. 그래서, 그리고 의롭다. 또는 공의 대신에 또 뭘 써요? 공정. 같은 말씀입니다. 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썼는데, 이런 의의, 의의를 알고 싶다. 자, 여러분 성경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포도원이 있는데, 아침 일찍부터 일하기 시작한 일꾼들, 그 다음에 이제 있는데, 우리 인간이 공정한 것은 공정한가 하고, 하나님의 공정은 달라.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차별 없이 대해주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우리의 본성은 다 걸러먹은 본성이야. 그러니까, 내가 악하게 살았냐? 뭐, 선하게, 착하게 살았다고 해도, 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가지 않아서 착하게 사는 것밖에 없지. 그렇죠? 우리는 벌써 본성이 걸러먹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본성을 가진 모든 사람, 좀 더 어떤 좋은 환경에서 뭐 그렇게 좀 선하게 살아 산 사람이나 그렇지 못하고 결국 강도가 됐다, 뭐 깡패가 됐다, 그런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이제. 그래서 그것이 차별하지 않는 것이 공정이야. 하나님의 공정이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정성이고, 그게 하나님의 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야.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가 공정하지 않다. 형평성에 어긋났다. 이제 이런 말 우리가 많이 하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인간 차원에서 볼 때는, 이런 나쁜 본성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공정이 공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는 의롭지 않고, 우리에게는 의롭지 않다라는 말은 뭐라고 그래요? 불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에 욥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욥이 막 피부병이 걸리고 막,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욥기 얘기도 하면 참 재밌는데, 자세히 하면. 근데 이제 욥이 막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벌을 주시냐? 근데 욥은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은 벌 주지 않고, 어떤 사람만 벌 주는 분이 하나님이다? 나쁜 사람만. 예. 이 생각이 탁 와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침에 온 사람과 저녁에 오후 늦게 포도원에 와서 일한 사람을 꼭 같은 임금을 주는 것은 뭐예요? 그건 공정하지 않다. 그래서 자기처럼 이때까지 착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내가 지금 받는 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나를 벌 줄 만큼 내가 나쁘게 사는 적이 없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우리 봅시다. 욥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을 맺었다. 무슨 약속? 처녀를 절대로 안 쳐다보기로 내가 약속했다. 누구하고? 내 눈하고. 왜 그런 약속을 했냐? 만약 그리하면, 만약 내가 처녀를 쳐다보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처녀를 쳐다본 자에게는 환난이고, 그렇게 행악자에게는 뭐예요? 재앙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환난을 주고 재앙을 내리셔야지. 근데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어. 나는 안 쳐다봤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인간의 의의라고 그럽니다. 즉, 욥이라는 사람은 자기 본성이 걸러먹은 사람인 줄을, 그 본성이 죄라는 걸 몰라. 본성이 죄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욥은 행동이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길을 가다가 처녀가 저기 나타나면, 안 봐. 저도 좀 욥 닮은 데가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이제 입시를 쳐놓고, 입시를 봤어요. 저 붙어야 해요, 그렇죠? 진짜 이게 붙어야 돼. 근데, 제가 입시를 봤을 때는, 요즘은, 벽보를 아무데나 붙이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근데 그때는, 뭐, 아시겠지만, 벽보를 그냥 아무데나, 벽만 있으면 벽보 갖다 붙였어. 그래서, 영화 벽보가 있었어요. 이만한 벽보가 있는데. 그래서, 참 이상했죠. 근데, 이제 제가 뭐, 중학생 때, 고등학교 입시를 쳤단 말이에요. 그, 이제, 부산선을 최고 고등학교. 그, 붙어야 돼. 이류 학교는 가기 싫어. 붙어야 돼. 근데, 바로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날 때까지 나쁜 짓 하면 떨어질 것 같아. 누구든지 이런 사상이 박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본성이야. 그래서 제가 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합격자 발표 날 때까지는 영화, 포스터에 주로 여자 배우, 주연 배우. 그러면 이제 이 가슴이 이렇게 조금 노출되어 있고, 그러면 그 중학생 때 막, 그 젖가슴 막, 와. 근데 그거를 나쁜 짓이라고 생각했거든? 그 참 희한하죠? 근데 그거, 와. 이러면 합격 못할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 벽보, 여, 얼마나 이뻐요, 주연벽. 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봤다니까, 욥의 마음을 알 것 같아. 그래서 안 봤다고. 그래서 언제, 그래서 붙었고. 그 다음, 붙은, 뒤부터는 뭐예요? 봤어요. 실컷 봤다고. 그, 이런 거를 위선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착한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착 공부하시면 아주 솔직한 사람으로 변해가요. 왜? 성경 보면, 나도 뭐예요? 아주 나쁜 놈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고. 와,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 이제 이게 진짜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아니 하나님이 눈이 없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지금 벌을 받고 있어야 됩니까? 이유를 좀 대주세요. 그 하나님 따집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와, 계속 참아요. 하나님이 욥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아, 네가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뭐요? 무리하다 하느냐. 그, 여러분, 누가 오라? 자기가 올 테니까. 안 봤다고 여자, 처녀를. 아시겠죠? 왜? 보면 하나님 벌 주실 테니까. 경남 고등학교 불합격 안 붙을 테니까. 이제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런 생각. 저는 하나님 안 믿었거든요, 어릴 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미신이 박혀 있어요. 우리 본성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래도 이 미신이 박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경 공부를 자꾸 하면서, 아,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거를 자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내가 생각하는 의는 뭐예요? 다르구나. 얼마나 다르구나? 그래서 하늘 땅 차이로 다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 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갖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나는 사자가 새끼를 낳으면 내가 그 새끼들을 돌본다. 독수리도 돌보고 나는 필요한 곳에 피도 내, 비를 내리고, 그래서 농사가 잘 되고, 나는 다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를 쭉 얘기해 줍니다. 그때 여기, 아, 내가 나라는 인간을 하나님보다 뭐예요?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구나. 와, 내가 웃겼구나. 그래서 욥이 회개를 합니다. 아시겠죠? 나는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등하게 옳은 인간인 줄을 알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내 본성 자체가 뭐예요? 왜? 내 본성대로 하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벌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구나.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도 다 뭐예요?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회개하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보면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정.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즉 복을 받으면, 즉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으면, 아, 내가 이때까지 했던 옳음, 의는 오히려 의가 뭐예요? 아니구나.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되는구나. 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요? 목마르고 배고프다. 더 많이, 더 깊이 하나님의 의의를 알고 싶은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배고파진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된다.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나는 배부르게 먹여줄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의의를 충분히 깨닫도록, 내가 깨닫도록 도와줄 것이다. 아,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이렇게나 달랐구나. 참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에 배가 불러진다. 만족해진다. 배부르다는 것은 만족하지. 맞아. 그래. 하고 이것이 옳아. 내가 이때까지 옳다는 것은 이거는 남을 억누르고 남보다 내가 잘나야 되고 그래서 경쟁해서 이기고 내가 이기면 진자들을 깔보고 그래서 나는 자존심에 넘치고 교만한 할 수 있고 이겼으니까 교만하죠. 그래서 여러분 포르투갈에 호날두라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라는 최고의 축구 선수가 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아르헨티나는 메시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메시의 별명이 축구의 신이야. 근데 이제 메시는 키가 작고 빠리빠리하고 호날두는 키가 탁 크고 멋있게 생겼어요. 이 자식이. 그래가지고 이 자식이 이제 메시보다 성적이 자꾸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식이 어떻게 됐게? 그래서 한 골 쫙 넣고 나면, 이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버렸냐면 그 호날두가. 이제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다. 이래 돼가지고, 호날두는 이제 그 축구팀에서 연봉 얼마 줄게 우리 팀으로 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줘야 가. 그래서 뭐, 축구하다가 기분 나쁘면 혼자 나가버리고. 그래서, 이 메시는 우리 한국 손흥민 선수의, 뭐야? 손흥민 선수가 가장, 존경하는 선수였어. 그때 메시는 호날두가 이제 김샌다고 자기가 그 영국 어느 팀에 속해 있었는데, 안 한다!
그래가지고, 애국 잡스, 그래? 하기 싫어? 그러면 나가. 이래 버렸다고. 그리고, 포르투갈은 한국한테도 지고, 또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모로코한테 졌나? 포르투갈이? 예? 크로아티아한테 쳐가지고, 8강도 못 타고.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호날두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이제. 그만한 놈. 이래가지고, 아이고, 호날두 이제 스트레스 되게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날두가, 여러분, 호날두가 소속된 팀을 한국에서 초청을 했어.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국가대표팀하고, 이제 경기를, 그래가지고, 막, 그 축구협회가 막 돈을 엄청 벌었어. 왜 호날두 보려고 다들 막, 그러면 축구, 표, 그 호날두 이 자식이 말이야. 내가 한국에서 왜 뛰어? 피곤해, 안 뛰어. 그래가지고 한국 팬들한테 완전히, 근데 그 자식은 말이야. 아, 좀 뛰어주지. 그 자식, 진짜가 너무 금방 져요. 그래서 한국에서 소송을 걸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 팀이 원수 갚았다 그랬잖아. 포르투갈하고 경기할 때, 호날두 때문에 한 골 넣었다고. 아시겠죠? 우리 한국 2대1로 이겼잖아요. 근데 첫 골을 어떻게 들어갔냐 하면, 예? 어떻게 들어갔냐 하면, 코너킥을 찼어. 손흥민이가. 탁 차는데, 호날두가 점프를 해서, 해가지고 그걸 막으려고 그랬는데, 호날두 등을 맞고, 볼이 절로 간 것을 한국에서 저 딱 차는 거야. 그러니까 호날두가 1점 넣는 거 도와준 거야. 하여튼, 그 참. 그래서 완전히 호날두는 막 김 완전히 샜어요. 그러니까 이거 참. 그 손흥민이는 참. 그 인성이 좋아, 착해요. 그래도 하나님께는 호날두나 손흥민이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 호날두 저 새끼 죽일 놈이야, 금방진 새끼 말이야. 오늘 보니까 손흥민이가 그 아주 그 돈이 없어서 힘든 그 예비 국가대표 선수한테 1억을 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하여튼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호날두도 김정은이도 사랑해. 네.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안심할 수 있어 없어. 없지, 뭐. 우리도 본성이 똑같은 인간들인데, 뭐.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그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된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의에 주리고 하나님의 의의를 알고 보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이상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의에 대해서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호날두 그 새끼가 미워. 아시겠죠? 미워. 그리고 손흥민이는 호날두보다 더 좋아해. 그, 우리는 이런 본성이다, 이 말입니다. 예.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이 도저히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알면 이제는 호날두가 좀 어떻게 불쌍하다. 김정은이도 뭐요? 불쌍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 복 받은 거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지. 야. 자,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내가 호날두 같은 놈, 김정은이도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맞다,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하게 되면, 아, 그러니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나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네, 그렇죠? 예. 네, 그래. 그 다음에, 예. 네. 마음이 복을 받으면, 예수님을 알면, 마음이 청결해진다. 아. 그러니까, 옛날에 막 호날두 같은 놈을 믿고, 그러니까, 호날두 이름만 들어도 베타파가 돼버리잖아. 알파파가 아니고. 그렇죠. 유전자 꺼지고. 그렇죠. 그래서, 호날두 같은 놈은 천국에 가면 안 되고, 막. 이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야. 그렇죠.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면, 아, 호날두도 빨리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 그, 이제는 호날두가 밉다기 보다는, 호날두도 빨리, 이제, 막 돈은 막 엄청나게 많아요. 연봉이 천억, 되니까. 돈은 펄펄, 남아 돌아가죠. 그런데 지금, 호날두는, 아마, 맨날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씨! 이런 게 나오지, 이제. 그러면서, 마누라고 신경질 내고, 막 집어 던지고, 막, 이러고 살고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날두는, 워낙 호날두가 그렇게 건방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단의 유혹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그 교묘하게 아주 이번 월드컵 나와도, 그래서 호날두가 포르투갈 팀의 그 주장 선수예요. 주장 선수인데, 예, 포르투갈 팀의 코치도 호날두를 어떻게 주전 팀에 안 넣어주는 거에 자꾸 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막 화가 막, 왜? 호날두가 있으면, 이 호날두는 뭐냐? 모든 다른 선수들이 자기한테 공을 어떻게 주기를 바라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선수들은 호날두한테 주기 싫어.
꼴불견이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팀이 하나로서 굴러갈 수가. 포르투갈 팀이 잘해요. 그런데 뭐 호날두만 들어가면 이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치가 안 넣어주려고 그러지. 그러니 얼마나 자기가 세계에서 최고인데 이제는 포르투갈 사람들도 호날두를 미워해. 그래서 호날두는 국가대표팀에서 빼라 뭐 이래서 그러니 얼마나 돈 많이 벌고 했는데 아무도 호날두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되면요 참 돈 아무리 많아도 행복하겠어? 그런 심보 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그런데 왜 그렇게 자꾸 적을 만드나?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정말 호날두가 절대로 안 해야 될 짓을. 그러니까 한국 축구 팬들을 아주 뭐예요? 멸시한 거예요. 한국에 자기 팬들이 얼마나 많아. 호날두, 호날두. 저도 그랬는데. 근데 한국 와서 나 안 뛰어 한국에서 그러 가는 꼬라지 보고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 못 하겠더라. 그렇죠? 자, 그게 이제 본선이 죄다. 자, 그래서 마음이 청결. 그래서 호날두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는데 호날두는 모른다. 호날두도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바로 마음의 정결함을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 되면 참 내 마음도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편하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 단계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다음 단계로 어떤 사람이 되나 하면 화평케 하는 자가 돼.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를 영어로는 뭐라 부르냐면 peacemaker. 네. 네. 여러분 이런 사람 있죠. 친구들 이제 동창회 모였는데 쟤만 끼면 대화가 어떻게 돼? 막 다투게 돼. 아니라니까 뭐 그렇잖아. 뭐만 이러고 아주 분위기를 뭐예요? 소란스럽게. 아주 그냥 재미없이 그러면 관두자 우리 자 빨리 바빠 나 먼저 갈래 이제 이렇게 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분위기를 영 망쳐놔도 그 다음에 어떤 애가 오면 어떻게 돼 평화롭게 만들어 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피스메이커. 그리고, 이제, 내가 누구와 이제 상담을 한다. 마음이 너무 불안하다. 그런데, 이분하고 상담을 하고 나면, 내 마음이 뭐예요? 평안해진다. 그리고 희망이 보인다. 근데 그렇게 되는 하는 사람을 peacemaker라고 그래.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자, 그래서 자 이제 peacemaker가 되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면 누가 안 좋아할까?
사단이 안 좋아하죠. 왜? 이 피스메이커가 되면 사람들이 자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싶거든 그 사람을 만나보라 그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봐. 그러고는 야 정말 그분한테 가면 하나님이 참 어떤 분인지 얼마나 좋으신 분인 줄을 알게 되겠더라. 이렇게 되니까 사단이 싫어하면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피스메이커를 공격해요. 공격해서 아주 힘들게 만들어.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되고 나서 핍박을 받게 돼.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의 때문에. 자,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공정은 더 이상 공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아무도 차별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게 공정이야. 이제 그 이야기를 자꾸 해주는 거야. 해주면 사단의 눈에 나는 거예요. 이제 아 이놈 때문에 내가 힘들겠다. 이놈 때문에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더 모여 많아지고 내가 자기 손아귀에 들어 있는 하나님을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은 그게 사단의 손아귀거든.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뺏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미운 거야. 그러니까 일이 꼬이게 하고 이래서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곧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로 시작해서 지금 피스메이커가 되면 사단이 너를 힘들게 할 것인데 걱정하지 마라. 천국은 그 피스메이커의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아무도 차별하시지 않으신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반기를 드는 분들이 계세요. 박사님처럼 하나님을 가르치면 질서가 깨집니다. 왜? 아무도 아침 일찍 포도원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 뭐요? 없을 것이다. 집에서 낮잠 자고 놀다가 뭐요? 4시쯤 가려고. 그럼 질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누구의 의의를 하나님의 의보다 더 낫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인간의 의. 인간의 공정성으로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말을 한번 우리가 봅시다. 일찍 온, 먼저 온 일꾼들이 더 받을 줄을 알았다. 왜?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도 뭐예요? 10만 원 줬다. 근데
자기들은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 인간의 공정성대로 한다면 자기들은 적어도 한 30만 원은 받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10만 원 줬다. 자, 그 얘기입니다.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마찬가지로 10만 원씩 받았다. 그래서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했다. 그래서 나중은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했는데 10만 원을 주고, 우리는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디고 땀을 더 흘리고 했는데, 예, 네,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러냐?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야,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네가 나와 10만 원으로 어떻게 정하고 왔잖아. 그렇죠? 정하고 왔는데, 예. 그래서 이제 네 임금이나 받아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너와 같이 10만 원 주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그게 내 뜻이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에게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래 놓고 여기 이제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차별하지 않는데, 내가 아무도 차별하지 않는 것이 이게 선한 것이다. 그때 나는 선하게 했는데, 임금을 다 차별 없이 줬는데, 그게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그 선이다, 선한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나의 선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뭐예요? 세상에서는 그게 공정하지 않고 선하지 않는 너희의 생각대로 하면 내가 악하다 이거니?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너희들은 천국의 선함이라는 것은 너희들 눈에는 뭐예요? 그 공정하지 않고 선하지 않고 악하다고 보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 세상의 죄인의 생각과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이 하나님의 공정, 하나님의 그 조건을 따져서 더 잘해주기도 하고 덜 잘해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선하다. 그런데 너는 나를 어떻게 악하게 본다. 그만큼 우리들의 생각은 서로서로가 뭐예요? 달라도 하늘 땅 차이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뭐, 아, 우리 생각, 절대로 우리 생각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 생각, 우리의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 아무리 읽어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구나. 그거를 알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기도하고 봐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사상, 이 세상의 의,
세상의 공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정을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욥 보고도 뭐라 그랬어요? 여봐, 너는 네가 옳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나를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것이 참 문제였다. 그래서 욥이 깨달은 거예요. 아, 거꾸로였구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천지 차이로 다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성경을 배워가면서, 이야, 그러니 내가 뭐 모태교인으로 태어나도, 그렇죠. 이 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다는 것과 내가 옳게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면, 빨리 하나님의 의를 더 깊이 깨달아야 되겠다. 그때 이제 기도하는 게, 성령님, 하나님, 와, 내가 정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가 너무너무나 힘들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이제 다 깨달아가기 시작하고, 적어도, 그, 성령께서 바로 여러분이 기도하신다고 해서 깨닫게 해 주시기도 쉽지 않아요. 왜? 우리의 무성관념이라 그래. 그렇죠. 고정관념. 고정관념에 우리가 노예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 과정관념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을, 그게 구원이에요, 사실은. 인간적 과정관념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래서 나의 과정관념으로부터 다 해방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아, 박사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억울한 느낌이 든데. 왜? 왜? 자기는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라고 이때까지 뭐요? 너무너무 노력도 많이 했는데. 노력 하나도 안 한 사람과 뭐요? 같은 급을 받는 것이 너무 억울하죠. 우리들의 고정관념은 억울하죠. 그러나 그런 고정관념으로부터는 뭐요? 해방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오기 시작해.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의견이 다르고 충돌하고 말다툼하고 이런 것이 각각 다른 고정관념 때문에 충돌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고정관념이, 우리 각자의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관념으로 통일이 되면 거기에 평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집 사람하고 저하고도 고정관념이 충돌하면 삐지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고정관념으로부터 해방하자. 그래서 적어도 그래서 서로 이런 하나님의 관념, 하나님의 의를 우리 부부가 서로 인정을 하면 그제서야 평화가 오죠.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먼저 하나님의 의의를, 하나님의 옳으심을 받아들이면, 이제 이쪽에서는 싸움을 안 하는 거죠. 평화롭게 사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참 하나님의 의의를 더 배우고 더 깨달아서 우리 모두가 peacemaker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